민선 8기 수원시가 추구하는 가치는 시민을 빛나게입니다. 이를 위해 시민들과 소통 강화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. 수원시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책 제안과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수원시 호매실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.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곳입니다. 당시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. 최근 수원시 세비톡톡엔 관련 제안이 올라왔습니다. 우회전 신호가 아닐 땐 차량 우회전을 막도록 자동으로 차단봉이 내려오는 장치를 설치하자는 겁니다. 이처럼 수원시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세비톡톡을 활용하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민선 8기의 모토가 시민들의 참여가 우리 수원시를 만든다거든요. 시민들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? 그것이 바로 수원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든 것입니다. 그게 세비톡톡이에요. 세비톡톡은 정책 결정 과정에도 사용됩니다. 애플리케이션에 투표 기능이 있어 중요 정책 결정 시 실시간으로 주민 투표가 가능합니다. 수원시는 세비톡톡의 개발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수원시의 정책으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.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것이 수원시의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. 한편 수원시는 세비톡톡 출시를 기념해 마일리지 2배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세비톡톡에서 제안이나 투표에 참여할 때마다 지역 화폐로 바꿔 쓸 수 있는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이달엔 2배가 적립됩니다.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.